지금 이 지도는 태평양 전쟁 초반에 일본이 동남아를 침공해 세력권을 넓혀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일본은 1942년 미드웨이 해전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동원해 정복 사업을 펼쳤는데 수상함에 못지않게 일본이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잠수함은 일본이 1905년에 미국에서 구입해서 취역시킨 것인데 러일전쟁 때 러시아가 잠수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바로 도입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본 최초의 잠수함인 제1형 잠수함입니다. 제1형 잠수함은 1921년까지 사용했고 그 이후 일본은 꾸준히 잠수함 개발에 몰두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약 1년 전에 일본은 잠수함만으로 구성된 함대를 창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1940년 11월에 창설된 제6함대였습니다. 제6함대에는 일단 독립기함으로 연습순양함 카토리가 있었고 산하에 제1잠수전대, 제2잠수전대, 그리고 제3잠수전대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창설 시에 각각의 잠수전대에는 수상함 한 척씩과 잠수함 4척, 8척, 7척으로 총 19척이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제6함대의 잠수함 숫자는 30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인 1942년 3월에는 제6함대의 제8잠수전대가 새로 편입되고 제6함대의 전체 잠수함 숫자는 총 33척으로 늘어나서 일본 잠수함 전력은 계속 보강됩니다. 1941년 6월에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가면서 독일과 일본을 연결해주는 육로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에는 태평양 전쟁도 시작되어 바다를 통한 양국 간의 교류도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이 떨어졌지만 실론, 아프리카 연안, 수에즈 운하가 계속 영국 세력권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본이 장악한 동남아에서 생고무 등 전쟁 물자를 운송해 오길 원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가로질러 내려가 연합군 해군을 피해가면서 일본의 수송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양을 영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상함 이용은 매우 위험했고 부심 끝에 독일이 생각해낸 방안은 잠수함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특히 일본이 제작해 사용 중이던 어뢰 등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도 당시 독일에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길 원해서 양국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이득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일본 간의 잠수함을 이용한 교류 및 인도양에서의 통상 파괴전을 위해 일본 제6함대의 제8잠수전대가 중부태평양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일본 잠수함 한 척이 독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 작전을 일본 측에서는 견독 잠수함 작전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처음 가게 될 일본 잠수함은 2호 제30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순잠 을형이라고도 불리었던 이 제15형 잠수함의 11번함이었고 기준 배수량은 약 2200톤에 길이가 108m에 달하는 대형 잠수함으로서 같은 급이 20척 건조되어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가장 많이 건조된 대형 잠수함입니다. 이후 제36 잠수함을 빼놓고 나머지 19척이 전부 전쟁 중 격침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바로 이 부분에 영식 소형 수상 정찰기를 분해해서 탑재한 후 앞부분 캐터폴트로 사출할 수 있어서 잠수항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잠수함에 정찰기를 탑재하는 개념은 일본에서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 1927년에 영국 잠수함 M2가 이렇게 정찰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된 바 있습니다. 이 모습은 M2가 탑재했던 수상 정찰기를 캐터폴트를 이용해 쏘아올리는 모습입니다. 영국 이외에 프랑스에서도 정찰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2차 대전 발발 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쪽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아래를 보시면 함의 뒷부분에 정찰기를 탑재하게 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잠수함 앞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중순양함에 탑재되는 8인치 함포입니다. 독일도 이렇게 수상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고 했으나 개전 이후 계획이 취소되었고 몇몇 유보트들이 이렇게 생긴 1인승 로터 카이트라고 불리는 것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봐도 해상의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전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방금 나왔던 프랑스 잠수함이 드골 장군의 자유 프랑스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독일은 일본이 잠수함에 탑재했던 영식 소형 수상 정찰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42년 5월 31일에 일본의 2인승 특수잠항정 가표적이 호주 시드니항을 공격했습니다. 가표적은 대형 잠수함에 고정된 채로 원거리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표적을 지고 갈 제8잠수전대의 대형 잠수함들이 따라 나와야 했습니다. 시드니로 가는 잠수함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부를 노리는 잠수함 부대도 출항했는데 역시 제8잠수전대의 일부인 이 부대들은 아덴 및 다른 여러 공격 후보지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당시 빛이 프랑스 치하에 있다가 영국이 점령한 마다가스카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 다룬 바 있는 일본 잠수함의 마다가스카르 공격은 영상 맨 뒤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공격할 잠수함 전단은 1942년 4월 30일에 출항했지만 유럽으로 갈 임무를 맡은 2호 제30 잠수함은 열흘 먼저인 4월 20일에 출항했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의 정찰기는 아프리카 연안의 항구 도시들과 마다가스카르를 정찰해서 뒤따라오는 공격부대에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2호 제30 잠수함의 함장은 엔도 시노부 중저였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이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갔는지 자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91식 어뢰의 설계도와 89식 어뢰 14발, 운모 840kg과 셸락 660kg 등이었다고 합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7월 내내 유럽을 향해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여기서 이 잠수함의 암호명이 일본 측에서는 사쿠라, 독일 측에서는 독일어로 벚꽃을 뜻하는 키루시블리터였다는 말도 있고 일본어로 전나무를 뜻하는 모미였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8월 2일에는 아조레스 제도 부근에서 연합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았으나 큰 피해는 없었고 마중 나온 독일 함정과 만나게 됩니다. 독일 해군에서는 8척의 M급 소해전과 다른 함정 한 척이 2호 제30 잠수함을 맞이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일본 잠수함은 프랑스 해안의 유보트 기지로 향했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최종 목적지로 향하면서 독일 폭격기 8기의 호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의 최종 목적지는 로리앙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대서양을 바로 바라보아서 독일군 유보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작전을 할 수 있었고 독일은 이곳에 최대 규모의 유보트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직도 남아있는 로리앙의 독일 유보트 기지를 2010년대 초에 찍은 것입니다. 이 유보트 기지는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서 연합군이 4,000톤의 폭탄을 이 기지에 퍼부었지만 결국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로리앙 유보트 기지의 U-67함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당시 독일의 치하에 들어간 프랑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 붉은 부분이 프랑스 영토 중 독일이 직접 군사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이 비시 프랑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서양으로 통하는 해안 지역은 전부 독일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8월 5일에 로리앙에 입항했습니다. 2차 대전 중 유럽에 도착한 최초의 일본 잠수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입항하는 2호 제30 잠수함을 독일 측에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2호 제30 잠수함이 입항할 때 독일 해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 행사에 나왔는데 그로스 아드미랄로서 해군 원수였던 에리히 레더 제독과 독일 유보트 작전을 책임지고 있던 칼 데니츠 제독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환영식에서 찍은 사진이라는데요. 가운데 키가 큰 독일 제독이 칼 데니츠로 보이고 데니츠 제독의 뒤에 서 있는 일본 해군 장교는 요코이 타다오 독일 주재 무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호 제30 잠수함의 함장이었던 엔도 시노부로 보입니다. 데니츠 제독이 도열한 2호 제30 잠수함의 장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리앙 기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 잠수함의 입항을 환영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2호 제30 잠수함에는 95식 어뢰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출항 전에 일부러 이 어뢰를 제거하고 대신 89식 어뢰로 바꿔 넣었다고 합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어뢰 설계도와 실제 어뢰 포함 가져온 물자들을 전부 독일 측에 인도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영식 소형 수상 정찰기도 기념품으로 독일 측에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먼 길을 온 일본 수병들은 곧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로리앙에서 공식 환영 만찬이 진행되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행이 베를린으로 가서 히틀러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엔도 함장과 수병들은 파리 시내 관광도 즐겼습니다. 로리앙에서 일본 수병들은 독일 유보트에 자유롭게 탑승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독일 수병들은 일본 잠수함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기록에 의하면 독일 장교와 부사관들이 2호 제30 잠수함에서 나오는 엔진 소음 등이 독일 유보트보다 훨씬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잠수함과 승조원들은 프랑스에 약 보름간 머물렀습니다. 1942년 8월 22일 2호 제30 잠수함은 로리앙을 떠나 일본으로 귀환 여정에 들어갔는데 독일에 넘겨준 만큼 많은 물자를 독일로부터 받아서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독일이 사용하던 에니그마 암호기 50기에 당시 100만엔 값어치에 해당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당시 독일군이 쓰던 20mm 대공포와 대전차포, 그리고 대공포 사격통제기와 독일 해군 어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비르츠부르크 대공 레이다 한 세트와 설계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레이다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지상장착 조준용 레이다로서 전쟁 기간 동안 약 4천여 개가 생산되어 폭넓게 이용되었습니다. 레이다 기술이 미군에 비해 열세였던 일본군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8월 22일에 프랑스를 출발한 2호 제30 잠수함은 9월 22일 희망봉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말레이시아 페낭에 도착해서 재급유와 보급을 받았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페낭에서 이틀간 머물다 싱가포르로 향하는데 싱가포르의 일본군 본부에서 에니그마 10기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싱가포르항 인근까지 잘 왔는데 잠수함이 쓰던 암호가 시간이 흘러 이미 바뀌어서 싱가포르 기지와 교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영국이 설치한 기뢰지대를 피해가도록 선도정이 유도를 해서 입항해야 되는데 교신을 할 수 없었던 엔도함장은 단독으로 싱가포르항에 입항해버렸습니다. 엔도함장은 함에서 내려서 싱가포르의 일본 지휘관들을 만나고 에니그마를 넘겨주었는데 싱가포르의 일본군 지휘관들은 잠수함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뢰지역을 유도 없이 혼자서 뚫고 들어왔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호 제30 잠수함은 싱가포르에 10월 13일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 4시경에 다시 일본을 향해 출항했는데 출항하자마자 영국군이 설치해놓았던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승조원 사망자는 13명이었고 함장 포함 96명이 구조되었는데 잠수 중이 아니라 해면에 부상한 채 항해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사고 이후 바다 밑에 가라앉은 화물을 건지려고 노력했지만 대공포 정도만 건지는 데 성공했고 특히 레이다는 설계도까지 전부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되었지만 막판에 일어난 사고로 중요한 물자를 전부 손실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이후 엔도 함장의 모습은 금방 자결할 것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일본 해군에서는 갑작스러운 싱가포르 기항 지시 등을 문제 삼아 엔도 함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엔도 함장은 이후 다시 잠수함 함장을 맡아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만약 독일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던 레이다가 무사히 일본에 입수되어 연구되었다면 이후 일본 해군의 전투력에 어느 정도는 크게 보탬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불의의 사고로 귀중한 레이다는 없어져 버렸고 일본 해군 잠수함의 첫 번째 독일 방문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견독 잠수함 작전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또 시도되는데요. 다른 곳 전투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